전 세계에 있는 우리와 다른 특별한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게요. 수세기 동안 아름다움의 기준은 여러 번 바뀌어 왔습니다. 그들 방식대로 그들은 아름답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작합니다. 매키 럭키, 그의 머그샷이 입소문이 난 후 모델 세계에선 그를 모델로 영입하려는 많은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이미 가장 섹시한 범죄자 모델 제레미를 이어 섹시한 범죄자 모델이 나타났다고 모델에서는 흥분의 도가니였습니다. 그의 매혹적인 머그샷으로 모델 계약을 따낸 매키, 그를 행운아라고 다들 부르는데요. 그는 특히나 그의 눈 덕분에 사람들의 많은 관심을 얻었습니다. 하나는 파란색, 하나는 갈색의 눈을 가진 노스캐롤라이나에서 태어난 마키는 2016년 4월 훔친 차량으로 과속하고 운전한 혐의로 체포되었는데요. 무려 5차례나 체포되었습니다. 2016년 12월에는 경찰관에게 저항하고 여성을 폭행한 두 건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최근 머그샷이 입소문이 나면서 그는 모델 계약을 하게 되었고, 그는 일순간 157만 명의 인스타그램 팔로워와 함께 유명 스타가 되었습니다. 미리안 조. 미리안 조는 토론토에서 태어난 사진작가이자 모델인데요. 그녀는 창조적인 결과물들을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녀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 우리가 자신감을 강화시키는 것이 우리의 목표를 실현하는데 도움이 되는 일종의 힘을 길러준다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는 나이지리아 국적의 아버지와 라이베리아 국적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알비노 모델입니다. 못생긴 오리라고 불렸던 미리아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그녀의 개인적인 스타일과 알비노 모델로 일하는 어려움들을 이야기하며 사람들에게서 많은 공감을 얻었습니다. 스스로에게 친절하고 진실하게 지내는 것은 항상 나에게 매우 큰 힘을 얻게 해주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그것들이 작품에 반영이 되었고, 그들이 내 작품을 보았을 때 그들에게 희망이나 더 많은 자신감을 주거나 그들이 스스로 더 많은 아름다움과 힘을 찾도록 도와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마리안 아빌라. 다운 증후군을 앓고 있는 스페인 출신의 21세 모델 마리안 아빌라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만난 애틀란타의 디자이너 덕분에 뉴욕 패션위크에서 걷는 꿈을 이루었습니다. 그녀의 부모님과 형제들이 보는 앞에서 그와 함께 도전을 하는 모델들과 워킹을 했습니다. 아빌라는 지중해 연안의 스페인 동부의 엘리코 지방의 베니돔 지역 출신인데요. 그녀는 어렸을 때부터 모델이 되는 것을 꿈꿔왔다고 말했습니다. 항상 뉴욕 패션위크에 걷고 싶어 했다고 말이죠. 모델이 된 아빌라는 자신과 같은 아픔을 가지고 있는 소녀들에게 꽃을 피우고 꿈을 이룰 기회를 주었다고 하는데요. 마리안 아빌라에게 기회를 준 패션 디자이너, 꿈을 이룬 마리안, 참으로 멋집니다. 마흐무드 하산. 이집트에서 태어난 하산은 그가 가진 백반증으로 어릴 때부터 소처럼 생겼다며 잔인한 조롱과 비판을 받으며 자라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현재 패션 모델이 되어 웃고 있습니다. 하산은 그의 피부를 사랑하는 방법을 배웠고 그 자체를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 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는 13살 때 이러한 백반증이 생겼고 피부에서 점차 색소가 없어지는 것을 알아차렸을 때 그는 더 이상 그의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의 어머니는 그의 백반증을 치료하기 위해 몇 년을 보냈고 그 또한 그러한 불안감을 극복하는 데 수년이 걸렸습니다. 그런 그에게 모델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서 그의 인생에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는 자신의 피부 사진을 공유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다른 점을 이해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이러한 백반증이 자신에게 패션 모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고, 그것이 오히려 나를 전보다 더 강하게 살 수 있게 해주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나의 백반증과 함께 살아가고 있으며 이러한 백반증은 아름다운 예술의 한 작품이고 포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스모 모네잉. 스모 모네잉은 23세의 미얀마에 거주하는 소녀로서 2020년 초 온라인에서 유명세를 탔습니다.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매우 가는 허리를 가진 소녀로 인기 있는 영국 타블로이드 신문을 통해 알려지게 되었는데요. 이 여성의 허리 둘레는 13.7인치, 34cm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세계에서 가장 얇은 허리 둘레일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이 모네잉이 이렇게 얇은 허리 둘레를 갖게 된 것은 유전학적으로 얻어진 게 아닌 인스타그램에 올린 사진을 포토샵하거나 혹은 얇은 허리를 갖기 위해 갈비뼈 하나를 떼어내거나 코르셋을 꾸준히 착용해 이런 작은 몸매를 얻게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러한 비판적인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모네잉은 자기의 허리는 자연적으로 갖게 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은 균형 잡힌 식사를 하고 있고 건강한 다이어트를 한다고 주장합니다. 모네잉은 자신의 외모를 뽐내는 것을 좋아하기에 사진을 포스팅하고 있으며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험담하는 것들은 신경 쓰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비판하는 사람들 또한 자신의 아름다운 모습에 관심이 있어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했는데요. 아름다움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자신이 가장 자신다울 때 그 아름다움이 나오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당신은 아름답습니다. 재미있게 시청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